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도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은 수많은 조건과 환경들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서 여러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임금 구조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변경 격상해서 최저임금의 심의 의결뿐만 아니라 임금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문제, 또 원청 업체 노동자의 임금이 오를 때 하청 업체의 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는 문제, 또 프랜차이즈 계약이라든지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와 같은 자영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 또 노동자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환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해당 부처에 권고안을 내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당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임을 밝혀드립니다. 고맙습니다.